Hello, 10 Story friends! How are you today? I'm good. I hope you are too.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죠?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재밌는 영어책 읽으면서 멋진 영어 실력 한번 쌓아보아요.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동물에 관한 얘기예요. 바로 공룡, 다이너소어에 관한 얘기인데요. 미국에선 다이너소어가 너무 긴 말이기 때문에 줄여서 다이노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책을 다 읽고 선생님이 또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다이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공룡에 관한 책 한번 살펴볼까요? Are you ready to meet some big dinosaurs? Here we go! 자, 책을 펼쳐보니까 너무나 귀여운 공룡이 알을 까고 나오고 있어요. Let's read about this little dinosaur. This dinosaur is in the egg. That's right. This dinosaur is in the egg. This, 이 공룡은 is in the egg. Inside, in은 안에 있다는 뜻이죠. 어디 안에 있어요? 바로 알 안에 있다는 뜻이죠. Very good. 자, next, it's hatching.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t is hatching. Hatching이란 뜻은 바로 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꼭 공룡이 아니라 알에서 나오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닭, 그리고 거북이 다 hatching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달걀에서 나오나요? 아니면은 팬더곰, 이런 포유류들은 달걀에서 나오지 않죠? They do not hatch. But dinosaurs, chickens, and turtles hatch.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This dinosaur is in the water. 이 공룡은 is in the water. 아기 공룡은 알 안에 있었고, 이 공룡은 어디 안에 있죠? In the water. 바로 물 속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Very good. 뭐라고 있죠? It is drinking. It는 다이너소어를 말하고 is drinking. 물을 마시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Very good. Turn the page. 자, 이번에는 무섭게 생긴 Tyrannosaurus Rex. Tyrannosaurus Rex 가장 무서운 다이너소어예요. 읽어볼까요? The dinosaur is in the grass. 이번에 Tyrannosaurus Rex는 어디 안에 있나요? In the grass. 그렇죠. 잔디밭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it is running. Running은 다 아시죠? 우리 공룡이 달리고 있어요. 아마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자, 이 공룡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This dinosaur is in the water. 이 공룡은 is in 어디? Water. 이 공룡도 물 속에 있네요. 하지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It is eating. That's right. 이 공룡은 먹고 있어요. 해초를 먹는 그런 공룡이에요. 자, 넘겨볼까요? Let's turn the page. 이 공룡은 또 어디 있나요? This dinosaur is in the grass. 이 공룡도 풀밭에 있어요. 그리고 what is it doing? It is running. 이 공룡도 같이 달리고 있어요. 같이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나 봐요. 자, 그 옆에 있는 공룡은 이렇게 뭐 하고 있나요? It's sleeping. That's right. Be quiet. You don't want to wake him up. 자, 읽어볼까요? This dinosaur is in the leaves. Very good. 이 공룡은 어디 안에 있어요? Leaves. Leaves는 뭐죠? 맞아요. 바로 나뭇잎. 이 커다란 나뭇잎을 이불 삼아서 자고 있네요. 자, 읽어볼까요? It is sleeping. 다 같이 sleeping. 자고 있어요. Very good. 자, next page. 이 공룡은 어디 안에 있나요? 그렇죠. 자, 읽어볼까요? This dinosaur
is in the museum. 다 같이 museum 해볼까요? Museum. Very good. 한 번 더. Museum. 아주 잘했어요. Museum이란 자 여기를 말해요. It's the 박물관. 박물관을 말해요. 이 공룡은 바로 박물관 안에 있어요. 자, 아주 잘했어요. Good job. 자, 오늘은 공룡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옛날 옛날에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공룡은 dinosaur, 그리고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기로 약속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What do you call dinosaur for short? That's right, dino. Very good. 너무너무 똑똑하고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Goodbye.